아, 명절은 가족하고 보내는 거지 무슨 청승이에요? 아이고, 청승을 부리고 싶어서 부리는 사람이 어딨어? 나 있는 거 보고 박씨 조상님들 차례상 받으러 들어왔다가 놀래서 달아나면 어떡해? 시부모님들한테도 밉상이었어요? 달리 밉상이겠어? 못 살고 뛰쳐나왔으니 미운 털 박혔을 밖에. 아, 점심 잘 먹었네. 그 새로 생긴 설렁탕 집 괜찮지? 예. 근데 왜 말씀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어제 아버지 만나셨잖아요. 만났지?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전 실장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 아침에 눈 뜨면 꿈일까 봐. 내가 나를 꼬집어 보기까지 했다니까. 아유, 근데 왜 시침 쭉 대고 계셨어요? 너무 좋아하다가 동태 날까 봐 그랬지. 시장님,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부탁은 내가 해야지. 아, 근데 지수야, 큰일 났다. 지용이 말이야. 지용이 아버지 재혼 반대하더라? 시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제 지용이를 만났어. 딱 부러지게 아버지 재혼은 안 된다고 그러길래 내가 혼내줬지. 어떡하냐. 궁금해하던 여자가 나인 줄 알면은 나를 얼마나 은큼하다고 그러겠냐. 오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랑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 우리 지수같이 든든한 아군이 있는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전 실장님 가족들이 어떻게 나오실지 그게 더 걱정이에요. 실장님은 처음이신데다가 아빠는 나이도 많으시고. 그거야말로 내가 알아서 해. 그럼 아버지 청혼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게 청혼이니? 무슨 청혼이 그래? 효자손보다는 내가 백배천배 낫고 와주기만 하면은 황송하다고 그랬어.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게 그거죠. 에이, 그게 청혼이라면은 너무 억울하다. 20년을 짝사랑했는데 겨우 그말 한마디로 보상이 되겠니? 내가 보기 귀여워서 지금 물인지 불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해해라. 어떠냐? 마음에 드세요? 그래, 아주 복사하고 따뜻하다. 색깔도 마음에 들고. 보기에도 괜찮네요. 엄마가 당신 거 사는 김에 한벌 사자고 해서. 그래, 나한테까지 마음 써줘서 고맙다. 섭섭한 거 많으시죠? 아, 섭섭하기는. 내가 그런 마음 먹으면 죄받지. 섭섭하실 거예요. 왜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명태도 나도 집에 있는 엄마만큼 이물없진 않네요. 그게 세월 탓인지 어머니 소리도 잘안 나오고. 그게 마음에 들거 없다. 아이, 그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어딘데 키워준 엄마가 이물이 없지. 근데 명자야, 내가 염치 없이 눌러붙어 있는 건 말이다. 이제 그 염치 없단 소리 좀 그만하세요. 자꾸 그런 소리 하시니까 속상해요. 우리가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그런 생각 안 들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좋다는 게 뭐겠어요. 염치 같은 걸좀 깔아뭉개도 다들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해요. 나오셨어요, 장모님. 어휴, 근데 이렇게 곱게 자르시고 오늘 어떻게 하세요? 그래, 수고가 많네. 저 그럼. 아, 장모님.
저기 장모님. 차비라도 하시라니까. 아유 이러지 마라. 아 지난번 상인한테 받은 돈도 그대로 있어. 갔다가 오실 거죠? 그럼. 내일 점심때쯤 오세요. 그래서 애들하고 저희들 세배 받으셔야죠. 점심때쯤 올게. 들어가. 아이고 들어가. 네. 스텝이 좀 익숙해진 것 같긴 하더라. 내 몸 뻣뻣한 건 여전해. 타고난 몸친 건 어떡하겠어요. 저녁 먹고 들어갈까? 사주시면 먹어야죠. 왜 아까부터 툴툴거려? 하루 이틀인가요? 투덜이라고 놀리시면서. 뭐가 불만인데? 그냥요. 눈치 보게 하지 말고 얘기해. 설마 어제 그게 다는 아니죠? 뭐가? 와준다면 황송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걸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어제 그 말 몰라야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어서 타기나 해. 나한테 와주겠네? 무릎 꿇고 세레나데라도 불러주고 싶은데 그건 쑥스러워서 안 되겠다. 이 정도로 봐주면 안 되겠네? 좋아요. 봐드리죠. 고맙다. 하늘만큼 땅만큼 난 네가 좋아.